와우만 하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칩에 삼성 하이닉스 DRAM 들어갑니다. LPDDR. 하이닉스야 사실 게임 업체. 게임 업체의 경쟁이 심해질 거다. 비관한 것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장의 색깔이 좀 스프레드된다, 확산된다, 긍정적인 톤이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목소리) 오늘 어떤 이야기? 아, 참, 이 애플 비전 프로. 네네. 이거와 관련해서 네. 지금 너무 많이 얘기해서 우리 지난번에 아니 그걸 떠나서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열몇 가지의 와우가 나와야 이게 네네. 성공하고 거기에 관련된 주들이 좋을 네네. 것이다 했는데 지금 반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여기 재밌지만 약간 갸우뚱한 갸우뚱. 것 같은데 뭐 설명을 좀 하면서 좀 드릴게요. 네, 한번 네. 주시죠. 애플 프로 비전이 나왔는데 일단 보시다시피 애플이나 메타나 디즈니나 뭐 봤을 때 일부 콘텐츠, 소프트웨어 이런 주식은 올랐더라고요. 유니티라고 시가총액 적은 아닌데 17% 올랐고 오늘은 마이너스 1.5%니까 네. 그거 빠진 게 아니죠. 요거 말고는 약간의 조정. 그래서 그렇죠. 애플도 뭐 이틀 연속 약간 빠졌는데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메타, 디즈니 약간 올랐고 인텔은 애플이 칩을 자사 칩을 M2로 확실히 다 쓰겠다 이런 얘기를 아주 강력했어요. 뭐 여기 어디지? 비전 프로뿐만 아니고 맥 프로 뭐 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인텔이 많이 빠졌는데 어제도 3% 올랐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반응은 눈치보기다. 프로 비전에 대한 영향에 대한 단기 반응은 좋긴 좋은데 가격 그다음에 한 이 번, 가격에 살 사람이 있을까? 살 사람은 있죠. 근데 살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니까 Early Adapter라고 해당되는 또는 영어로는 또 Aficionado라고 해서 열광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500만원에 600만원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단계를 넘어갈 정도로 될 거 아니냐는 이니셜 반응은 이게 제목이 비전 프로가 아니라 프로 비전이지. 비전 프로 거꾸로 했네. 비전 프로인데 비전 프로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낼까요? 한 6개월, 9개월 뒤에. 비전, 뭐 엔트리를 내든지 뭐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는 거는 2편, 2탄. 그게 있기 때문에 그때 보자. 그거 있을 수 있다. 근데 개념은 좋았다. 그 사람 기술적인 개념에서 와우 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왔을 때는 얼리 어답터라든지 열광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조금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로 가서 주가는 일부 콘텐츠 소프트웨어 말고는 그냥 밋밋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 프로 제대로 적었네. 비전 프로는 기다린 것 대비로는 다소의 실망이나 약간 갸우뚱하는 정도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악유가 있는데 이것도 2차 전지처럼 또 악유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애플 또 열광하신 분은 그렇죠. 여기 가면 또 말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볼게요. 단기적으로는 어떤 신제품이 성공하는 거는 그 성공한다는 거는 대중화가 되느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5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라도 사실 분 계세요. 그리고 가격을 안 낮추는 게 더 낮지도 몰라. 명품이니까 야, 그렇죠. 이 정도 성능인데 500만 원 아니고 난 가격 안 낮출 거야. 오히려. 그게 설득력이 있게 되면 가격을 안 낮출 수도 있지 않겠어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500만 원 설득력 있습니까? 아, 비싸죠. 근데 이렇게 설득하면 또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제목이 뭐냐면 와우 한거 있었거든요. 와우 봅시다. 아니, 일단 중요한 거 성공 요인은 네 가지예요. 제가 정의한 거. 따르든 안 따르든 간에 와우 한거 있으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맞아.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거는 와우 하면 끝이야. 나머지는 잔챙이야 라고 얘기하면 논의가 안 돼. 그러면 이거 안 들으셔도 돼. 와우 했으니까. 저도 와우 한 게 와우 했거든요. 근데 와우 했는데 또 그거만큼은 아니더라도 따라오는 것이 얼마나 편리하냐. 불편한 게 없느냐. 불편한 게 결정적으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49가 나오면은 좀 그거 그렇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 정도가 그렇지. 돼야지. 네, 그걸 그게 사실은 결국은 이 디바이스의 하죠. 얘기일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와우. 기술적으로는 와우 했어. 나도 와. 근데 편리성에서 다소 부족한 거? 과시성? 남한테 보여주려면 더 많이 쓰는 거지. 냉장고나 TV보다는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요 애플이 로고가 안 들어갔다는 거 가지고 약간. 그것도 있어. 아, 그리고 쓰고 밖에서 돌아다니는 게 어려워. 이거 원래. 어렵지. 사무실이건 집이건 그거 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지 누구한테 과시하는 용도로 쓰기에는 조금 그런 거고. 맨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500만 원, 1000만 원 산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전 세계에 500만 명에서 100만 명에서 1000만 명에서 모르잖아요. 그렇지. 대중적으로 가는 데서는 가격이 낮춰져야 되는데 누구는
거꾸로 얘기해도 가격을 안 낮출 정도로 난 사겠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지. 이 대중화는 다른 거지. 그래서 이 와우가 예를 들어서 80은 아니다. 와우가 반 정도는 될 수 있지만은 나머지 편리성과 과시성과 대중적 가격도 종합적으로 돼야지 주식시장에서는 그 받아들이는데 이니셜 반응은 와우 했는데 나머지 조금 기다리자. 아, 이런 개념하다 보니까 다소 실망한 사람도 있고 실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써볼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그 부품주만 약간 오르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우 한 건 뭐죠? 아까 안 비싸다고 얘기해볼게요. 거꾸로 좋아하시는 분에서 와우 했어요. 공간 컴퓨팅. 데스크탑, 노트북, 모바일 필요 없어 눈하고 손가락만 하는 공간을 내가 100인치, 500인치를 다 100인치, 몇백인치 1000인치 1000인치 1000인치를 다 본다는 거 아니에요. 와우 맞아. 그리고 그런 기술력을 할 수 있는 건 뭐죠? 기술이 총합되는 이 회사만 할 수 있어요. 모든 총합된 기술을 특허가 5천 개라면서요. 그래요? 이거 만드는 5년간 몇 년간 5천 개를 특허를 등록했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 다 때려 박은 거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뭐 뒤에 따라온 거 말고는 현실과 가상도 이렇게 짬뽕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 오도 하고 거기다 칩도 반도칩도 M2 하나 뿐인 줄 알았는데 아론이라고 이렇게 눈동자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어지러운 게 눈 깜빡할 때 하는데 눈 깜빡하는 것보다 8배 빠르게 실시간으로 이미징을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아론 칩을려고. 아론 칩에 삼성 하이닉스 D램 들어갑니다. LPDDR. 하이닉스 수혜야 사실은. 그래서 요새 하이닉스 외국인이 계속 사나요? 이거는 몰랐을 것 같은데. 아니 어제도 그렇고 삼성 오늘도 좀 그렇고 매도세가 계속 나오는데 하이닉스는 HBM 말고 하이베이너스 말고 그러니까 지금 AI용 계속 말고 사. 그러니까 보니까 아론 칩에 하이닉스가 들어간 거야. 아. 근데 이게 몇 분만 게 아니니까 일단은 어쨌든 간에 새로운 거 있었어요. 아론 칩 집어넣고 현실과 가상 VR과 AR을 짬뽕한 거 확실히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500인치, 1000인치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 이게 만약에 진짜 좋아하는 사람 대처하면 1인 가구 혼자 살아 30대야. 아니면 하여튼 아직 없어. 혼자 이제, 사는 건 맞는데 30대는 아니에요. TV 있잖아요. TV. 네. TV 시장에서 우리가 그 약간 중가급 이상은 150, 1500불 되거든요. 네. 1500불 정도 되는 시장이 TV 시장의 한 25%예요. 1500불. 그다음에 우리 폴더블 폰 있죠? 폴더블 폰. 네. 그거 1000불 정도 되잖아요. 합하면 얼마죠? 2500불. 2500불? 그 다음에 노트북. 좀 싼 거? 1000불. 합하면 얼마야? 3500불? 그 가격이야. 노트북하고 폴더블 폰하고 세 개. TV 합한 가격이라고. 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지. 이거 한 대 팔리면 그 세 개 판 거나 마찬가지다. 세 개의 효용을 넣으면 3500불 안 비쌀 수도 있어요. 그걸 가능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볼게요. 아까 보셨어요? 폴더블 폰 1000불 정도. 작년 말기 1100불. 그 다음에 저기 노트북 싼 거 1000불. TV. TV 시장 경영은 마찬가지거든요. 영화 볼 때 아주 쌈박하단 말이에요. 근데 TV 다음 거 살 때 1500불 사는 것보다 이거 사가지고 3500불 하면은, 물론 TV는 혼자 보는 게 아니지만, 하여튼 하면 3500불이 TV하고 모바일 폰, 저기 그 폴더블 폰하고, 그 다음에 노트북 합한 가격이라 이거지. 이것이. 공간을 확장하는 컴퓨팅이니까 그 정도 값어치가 있는 거야 되잖아요. 가구 얼마나 팔릴까 생각해볼까요? 팔릴게 생각해볼게요. 우리 아까 그 폴더블 폰이 혁신적이라서 나오고 나서 19년부터 나와서 지금 3년 지났거든. 4년? 내년을 바라보는데 지금 폴더블 시장이 3천만 대 정도 돼요. 네. 휴대폰 시장이 몇 개게요? 휴대폰 시장이 한 13억 개거든요. 그럼 몇 퍼센트예요? 한 2% 되죠. 2%. 그러니까 혁신적이지만 아직은 저기 얼리 어답터나 아니면 그 아주 좋아하는 사람만 쓰는 폴더블 폰이 아직 자리매김을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의 얼마? 2, 3%예요. 그다음에 TV 시장. TV 시장이 몇 개게요? 한 2억 5천만 대 되거든요. 2억 5천만 대. 그중에서 좀 고가. 네. 1500불 이상 되는 시장이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면 얼마죠? 한 6천만 대? 6천만 대 정도 되네요. 6천만 대. 2500불 이상. 실제 이거랑 경쟁할 수 있는 건 삼성 LG가 긴장해야 돼. 삼성 LG가 하는 하이엔드 TV 쪽에서 8K가 나발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공간. 이거는 나중에 제대로 나오면 경쟁이 될 수 있어. 그렇죠. 그거 시장이 아마 1500불 이상 25%니까 2500불 이상 10% 될 거야. 아니, 구태여 저게 되면 큰 TV를 살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라지 사이즈 TV가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TV 시장이 한 5천만 대 되는 거거든요. 5천만 대 TV하고 폴더블 폴 3천만 대 이 시장을 얘네가 공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과연 3,500불을 얼마나 쓸까? 제가 봤을 때 2%는 아니고
어느 정도 되면은 한 500만 대 정도는 팔릴 여지가 있는 것 같아. 500만 대면은 TV 하이엔드 시장에서의 한 20% 시장. 폴더블 시장에서의 한 15% 시장은 갉아먹을 수 있다. 그럼 500만 대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3,500불 하면 이게 한 125억 불 되거든요. 네. 125억 불 매치면 애플의 올해 매출의 한 4%예요. 그러니까 애플 새로운 매출의 한 4~5%는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고요. 가격이 3,500불이 만약에 2,000불대로 떨어진다 하잖아요. 2,500불. 그러면 이게 한 5,000만 대, 6,000만 대 판매되면은 그러면 얘네 매출의 한 10%가 차지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10% 차지한 건 둘째 치고, 아, 그래, 한 2~3% 되는데, 이게 과시하기도 애매하고, 아직은 가격이 비싸고, 불편하니까, 쓸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봅시다. 편리성. 눈동자 트래킹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잠금 해제되고, 패스워드. 이 기능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 하는 걸, 그 다음에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면 바뀌고, 쌈박하잖아요. 목소리도 컨트롤 되고, 다 좋고. 아, 근데 중요한 건 이게 3,000불이니까 저는 TV 시장이 가장 큰 무시고, 그 다음에 게임 업체. 게임 업체의 경쟁이 심해질 거다. 게임 업체, 게임 엔진 만드는 회사들은 가능성이 좀 더 부각됐다는 거 하고, TV 시장의 라지 TV 시장은 잠재적으로 경쟁이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게임 엔진은 지금 저 가상 엔진 관련해서 유니티가 거의 60% 이상 장악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60% 갔다 어제 빠지고 2%밖에 안 빠지잖아요. 근데 한국에 그런 회사는 별로 없지. 조금 한 거, 뭐, 거기 부품들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뭐 2~3% 올라가면 끝이에요. 이게 뭐 500만 개가 아니고, 아까 제가 500만 대 판매는 된다는데, 500만 대 판매가 되면은 얘네 매출에 한 3~4% 올라가는 거니까, 애플이 한 4~5% 올라가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럼 거기만큼 개수 곱하게 하면은 그 각 대별 주식은 뭐 더구전자, 뭐 하이비전, 뭐 스코넥, 뭐 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삼성 하이닉스 영향을 받지만 그게 핵심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받을 건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좋은데, 500만 대가 아니고 3천만 대 이렇게 팔려야지 의미가 되거든요. 3천만 대 하면은 하이엔드 TV 시장의 반을 먹는 거예요. TV의 반이 망가진다니까요. 그럼 LG전자하고 삼성전자는 진짜 큰 슈예요. 그렇죠. 2억 5천만 대 시장에서 우리가 먹는 거는 5천만 대 이상 되는 시장에서 70% 차지하는 건데, 거기가 엄청 60인치, 50인치 이거 경쟁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보려면 TV를 한 시간 보고 말아요? 몇 시간씩 보죠. 그렇죠. TV를 대체한다는 개념. 그 다음에 집에서 들어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쓰고 일을 할 것이냐. 아, 있으면 좋지. 예. 근데 그렇게 할 정도로 가벼운가? 그리고 또 하나, 그것도 있어. 응. 가족끼리. 한 대 가지고 그 누가, 이 응. 싸움 나는 거지. 이제 채널 그 TV 그치. 누가 보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네. 아까 VR, AR이 아직까지 VR, AR이 크게 못 든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한 게 있어요. 안경이라는 게. 정확히 하면 고글 안경인데, 땀나고 하고 뭐 이런 거 이번에 써봐야지 알겠지만, 안경 쓴 사람이 안경 쓸 수 있는 인구가 전 세계에 5분의 1이거든요. 안경 안 쓰잖아요. 에이, 눈이 나쁜데도 못 쓰잖아요. 답답해가지고 자꾸 흘러내리고 이러면. 그러니까 눈이 나쁜 사람, 눈이 좋은 사람은 안경 쓰는 게 귀찮은 거고, 눈이 나쁜 사람도 평상시 안경 끼는데, 여기다 또 안경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짜증나거든. 그래서 글라스 정도의, 여기 지금 글라스에 딱 부탁되는 레벨로 와거나 홀로렌즈를 기다리는데, 그거는 기술력이 안 따라주니까 애플이 모든 기술을 쳐박아서 했는데, 과연 얼마나 가볍냐, 이거고 그런 문제가 없는지를 비난할 건 아니고, 써봐야지 하는 거예요. 아직 그 무게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스펙에? 그게 저번에 700불 왔는데, 이렇게 하면 300불 이하로 목표를 했다는데, 배터리를 뺐으니까 600, 700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300이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아직 써본 사람 없어요. 공식적으로, 외부인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편의성이 얼마나, 좀, 네거티브하거나 부족한 점이 해소됐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 누구는 그래요. 혁신적이라 그래요. 그, 컴퓨터, 컴퓨터, 이게 공간 컴퓨터. 우리가 지금 저런 얘기를 해요. 이어폰 처음 나왔을 때, 네. 아이팟인가 뭐 나왔을 때, 비싸잖아요. 하여튼, 아이패드건 아이팟이건 왓치건 처음 나왔을 때 다 비쌌잖아요. 근데 아이폰도 나올 때, 비싸서 사람들이 뭐 쓰겠냐 하면 혹평했는데 결국은 싸였잖아요. 근데 그건 가격 말고도 다른 게 있었어요. 과시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네. 충분히 멋있고 세련되고 과시할 수. 이동하면서 보일 수 있었거든요. 사람 만나면서. 그런데 이 그 VR, AR은 뭐가 됐던 거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테레비를 같이 보는 거랑 또 다른 개념인데, 누구한테 과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고 거기에 매료돼서
성능해야 하기 때문에 과연 그 얼리 어답터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그런 과시성이 부여될 것인가? 저는 퀘스천인 거죠. 그리고 가격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프로만을 위한 가격이면 그보다 낮은 가격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기적으로는 메타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메타는 시장이 달라. 메타 퀘스트 이건 500불짜리 이거는 이게 나오거든요. 가을에. 이게 분명 부족하지. 얘네는 그냥 게임이라든가 게임, 가상현실. VR이지. 예. 앞으로 물론. 영화, 이것도 영화 보는 쪽.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어지럽다 해서 많은 일이 되는데, 긴장하겠지. 삼성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메타하고 삼성의 이런 업체들이 과연 세그먼트를 달리 갈 것인지, 보완하면서 둘 다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력이 될 것인지는 와치할 생각인 게 하나 있고, 기존의 VR. 아까 TV 시장에서 진짜 가격이 내려오면은, 이게 2,000불 되면은 TV 시장은 아작날 수 있는데, 근데 과연 집에서 하나 갖고 될 것이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안경을 쓸 수 있냐 이거죠. 안경 제가 안경을 쓰다가 라섹 수술해가지고 안경을 안 쓴 지가 20년 됐어요. 그다가 1년 전부터 다시 안경 쓰거든요. 아 20년 안 쓰다가 안경 다시 쓰니까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근데 이거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 광학기계 자이스라는 그 유명한 회사 있어요. 자이스라는 회사 칼 자이스인지 그 저기 ASM의 반도체 장비 회사 있잖아요. EUV 장비 거기도 광학기기 들어갈 때 자이스가 들어가는데 여기도 자이스가 들어가요. 그 렌즈를 따로 공급해 준대요. 그러니까 렌즈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렌즈를 따로 공급해 준대요. 별도로 따로 공짜로 안 주겠지. 도수 있는 거 그렇잖아요. 500만 원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내 눈은 계속 나빠지는 어떻게? 그러니까 하여튼 불편해. 그래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뚫어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개념을 잘 잡았어. 컨셉을 공간 컴퓨팅 이런 멋진 말이. 거기서 내가 뿅 갔는데 왜 이러미니? 내가 안경 끼고 500만 원. 나는 이제 게임에 그 미친놈은 아니고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좋은데 요즘에는 그 저기 뭐야 아이 와치는 좀 느낌이 오더라고. 왜 와치가 예뻐졌어. 가격 떨어지지 않았어. 이제 와치 해볼까. 한참 지났잖아 세월이. 그렇지. 근데 지금 나온 이게 3,500불이 만약 2,000불 2,000불 TV 바꿀까 고민하다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우만 보고 좋아하는데 와우만 보고 좋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른 요인도 본다면은 주가적인 반응은 이 정도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다. 한 5% 올라가도 그만 말아도 그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저 다음 버전 내년 초에 다음 버전이 어떻게 나와? 이게 내년 초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년 초. 내년 초 나오고 그 나올 때 선전하겠지 또 다음 버전에 대해서. 프로 버전은 이렇게 판매하면서. 프로 버전 판매하면서 3,500불이 아니라 3,000불에 판매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다음 다음 버전도 보급형 릴리스해지겠죠. 근데 그 보급형에서 저 가을이나 프로의 겨울에.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서 이제 뭘 빼야 될 빼겠지. 텐데. 예. 그럼 다시 아까 3,500불이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그러면 각각의 제품하고 다시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는 가격이 낮춰지면은 이 결국은 삼성하고 메타하고 경쟁하는 레벨로 결국은 가는 거하고 TV 시장에서의 독신자 있잖아요. 아까 독신 물어본 게 가족이 세 명이 근데 예전에 세네 명이면 같이 봐야 되는데 혼자면은 혼자 보면 돼요. 혼자 혼자만을 위한. 근데 혼자 가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혼자 가구가 500만 원이 아니고 한 350만 원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전 세계 전부 말한 거지 2.5%냐, 5%냐, 7%냐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10%가 되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그래서 한 2% 5%는 될 거야. 2% 5%. 그러니까 결국은 컨텐츠. 그럼에도 불구하고 TV를 보기 위해서 저걸 할 것보다는 영화. 저 영화를 보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거 그러니까 컨텐츠가 뭐가 나올 것이냐. 거기에 따라. 근데 여행 관련 컨텐츠 같은 것들 나오면은 그건 볼 수 저 같으면은 해 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시간씩 안 보다니까. 내가 저기 저 어디지? 저 대만, 타이완을 가기 바쁜데. 네네. 거실에 앉아서 타이완을 내가 관광할 수 있다. 네. 괜찮죠. 콘텐츠가 많이 발전하면 그래서 이제 디벨로퍼한테 이게 디벨로퍼 컨퍼런스 한 거잖아요. 3,000명의 디벨로퍼들한테 이렇게 소개한 거니까 그거는 웨이주시 할만 하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콘텐츠하고 불편함을 없애주고 가격이 좀 내려가는 것이 시기적으로 필요한 거고 올해 지금보다는 오히려 내년도에 발매되면서 다음 버전 나오는 시기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주가에는 최소한 빠르면 내년도 초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 부각될 수 있는데 지금은 바로 와우만 하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사실 시장의 반응이 주가로 나오는 거예요. 애플의 주가가 저거 발표하고 나서 그냥 그래요. 미적지근. 약보합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와서 그렇게 온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폴더블 폰 1,300불, 그 다음에 TV 1,500불, PC 노트북 1,000불.
3,500불을 하나로 묶었다는 거에 안경 끼고. 그렇죠? 혼자서. 이 개념에서 내 주위에서 10명 중에 1명 이상이 바로 지금 돈 주고 쓰겠다 그러면은 시장 가는 거고요. 10명 중에 1명이 바로 돈 쓰겠다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캐션 하면은 그거만큼 시간은 필요하다, 최소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수혜가 일부 있고 LG 이노텍 수혜가 있는데. 근데 LG 이노텍이 세지 않아요. 아, LG 이노텍이 오늘 좀 아까 보니까 다른 뉴스 있나보다. 흘러내려. 아, 지금 많이 회복했네. 아까는 밑골이 많이 달았네. 아까 한 4% 가까이 하락해가지고 아 이게 반응이 아닌 건가 보다 이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특별히 반응할 건 아니야. 오히려 LG 디스플레이는 플러스예요. 이게 OLED OLEDOS라고 하잖아요. OLED를 어디 실리콘이 얹힌 거잖아요. 이거 화면 할 때 OLEDOS 이거는 소니가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OLED는 이거 패널 일반적인 패널은 LG 디스플레이가 하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네거티브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약간의 파지티브한 거고. LG 이노텍이 마이너스라고 착각했다면 왜 그러냐면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네. 카메라 모듈. 카메라 모듈을 우리가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기 LG 이노텍 하지 않아요. 코엘이라고 있거든요. 그 중국 회사가 대만 회사에 있어요. 걔네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LG 이노텍이 카메라 모듈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뭐 네거티브하다 보는 사람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하이닉스도 있고 굳이 얘기하면 LG전자의 TV 사업부하고 삼성전자의 TV 사업부가 장기적으로 삼성전자가 긴장을 바짝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임플리케이션은 충분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 못했던 부분이 이 애플 이게 정말 좋은 반응을 얻었을 네. 때 삼성전자의 그 대형 네네. LG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이 대형 그 대형 프리미엄급, 예, 프리미엄급 이쪽의 시장이 또 축소될 수도 있겠구나.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가격이 내려오면. 예. 그래서 네. 그런 정도 임플리케이션을 보시고 근데 그러나저나 뭐 장 자체는 약간 시크리컬하거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골고루 갈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서. 그래서 장애 자체는 퀄리티는 나쁘지 않게, 약간의 눈치 보기지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여러 가지 섞여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건, 시크리컬이건, 에너지 주식이건, 그다음 자동차 주식이건, 하다못해 네이버처럼 이런 주식이건 골고루 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느낌이 싸하면서도 참 절묘하다 싶은 게 네, 절묘하다. 챗GPT라는 그러니까 그렇죠. 엔비디아의 실적이 모멘텀이 돼서 시장이 무너질 만한 때 이걸 끌어올렸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이제 요게 약발이 다 받고 이거 공매도 쳐야 되는 그치. 거 아니야 이런 시점에 네. OECD 선행지수와 함께 경기 민감주에 대한 네. 것이 다시 또 모멘텀이 돼주는 느낌. 경제는 하강 정도지 침체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참 절묘하게 장을 받치고 있죠. 딱 이렇게 장이 네.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주는데 네, 네. 모르겠어요. 이게 끝이 어디가 될지 뭐 낙관만 하면 또 비관이 나오는데 비관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장의 색깔이 좀 스프레드된다, 확산된다, 긍정적인 톤이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하다못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저기 건설 쪽에서 뭐 시멘트 가격 올린다고 해서 성신장애인가? 뭐 이런 주식도 약간 어텐션이 되려고 그러고 네이버도 엊그저께 얘기할 때 우리는 AI를 활용하는데 B2C로는 조금 늦었어도 자기네가 잘하는 커머스로는 B2B로는 뭔가 솔루션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 애널리스트 미팅을 지난주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뭐 2차 전지는 한바탕 하고 나서 아이 그래도 뭐 셀이 됐던 뭐 양극자 됐던 음극자 됐던 그래도 뭐 실적이 나쁘지 않으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야 이런 개념도 들어가다 보니까 뭐 자동차는 모르겠어요. 자동차 마켓션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2분기 실적이 다시 한번 분기점을 이루는 7월달 6월 말부터 2분기 실적이나 7월 들어갈 때 7월달 들어갈 때 2분기 실적 나오잖아요. 그거 나올 때까지는 네거티브한 것보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좀 가지면서 2600에서 2700을 향해서 슬금슬금 야금야금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애플 네. 저게 또 어떤 시장에 모멘텀이 돼줄지 아니면 그냥 찻잔 속에 태풍으로 그냥 끝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걔는 가만히 있을 것 같고 엔비디아가 주가가 고점 대비 10% 이상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가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제가 금요일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엔비디아가 10% 이상 빠지면 일단 약간의 조정인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왜 그런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